P와 Q를 단순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A와 B를 살려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있으면 A, B가 이렇게 있으면 다섯 토막을 낸 거죠. 안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찍고 자 A에서 3만큼 떨어진 거죠. A에서 3만큼 떨어진 거 이 점이 바로 P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Q라는 점은 이거를 3:2로 웨이브란 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이고 2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1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두 칸 더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짧았지만 이게 두 칸을 더 간 거예요. 이 두 칸을 더 가는 거예요. 지금 두 칸을 더 가서 이게 2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점이 바로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B 길이가 두 칸 있는 거죠. 이거는 두 칸 있는 거고 여기는 5분의 두 칸 되는 거죠. 그러니까 AB의 길이에 이 P에서 Q까지 길이를 보는 거죠. P에서 Q까지 길이는 거니까 AB의 길이가 한 칸, 두 칸 그러니까 2 더하기 5분의 두 칸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칸이니까 그래서 5분의 12가 나오겠죠. AB의 길이에 5분의 10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꼭 P라는 점 구하고 Q라는 점 구해서 P와 Q 사이 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출제자 준 점을 최대한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B의 길이만 보면 되는 거니까 AB의 길이는 여기는 차이의 제곱이니까 25가 나오고 플러스 여기도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5루트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B의 길이가 5루트 2니까 5가 약분되죠. 그러면 12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